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 토론회 통해서 거의 다 득점 수준으로 추여서 그때 되게 다들 너무 네, 같이 있던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했다고 느껴요? 물론 더 이제 푸시를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점수를 적나라하게 주시지 않았나. 아니요. 공개를 하신 게 아닌가. 김 기자님, 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점수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113명의 결과예요. 설문 결과예요. 예. 근데, 제가 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논문으로 써봐서 집단별로 분석되봤는데, 네. 언론계, 산업계, 그 다음에 학계, 네. 세 그룹 간 집단 간 차이 비교를 했거든요. 네. 거의 없어요, 차이. 비슷했다. 놀랍죠? 네. 저도 놀랐어요. 차이가 나는 항목이 한 세 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열 몇 개 항목에서. 그게 오히려 놀라운 이야기예요. 원래는 각 이 집단별로 학계, 산업계, 그리고 언론계 이게 평가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왜 차이가 안 나겠어요?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좌절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게 그리고 그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극을 주고 이게 교수 역할 아닐까요? 교수들이 너무 그동안에 이빨 손톱발도 다 빠지고 이빨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네네. 저는 너무나 무기력했던 거 아닌가요? 산업계에서 뭘 생각하고 있고 특히 기자분들의 얘기는 뭘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 또 학자들은 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네네.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닌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교수들이 참 이야기를 두루뭉실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굉장히 모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이야기를 모호하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들었겠죠. 또는 뭐 전체적으로 그날 토론회 자체를 이렇게 분명하게 등수화 시키지 않고 네네네. 정부에 뭐 촉구 좀 하고 그랬으면 뭐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중국처럼 이 충격을 받아서 좀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생각으로는 현재 문체부에서 가장 1순위로 물론 이렇게 순위 매긴다는 것도 참 좋은 거긴 하지만은 1순위로 둬야 할 정책으로 한다면은 이런 외교적 마찰을 줄여서 이렇게 파동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게 가장 1순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1순위, 2순위 이야기보다도 네. 여러 과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여러 과제 중에 이런 거죠. 지금 뭐 게임 산업 전체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규제 이슈도 있는 거예요. 네. 질병포도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어느 게 뭐 질병코드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질병코드 이슈도 있죠. 그걸 막아야 되는 이슈도 있죠. 규제 완화 이슈도 있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산업진흥에 대한 중소기업들 중소개발사들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도 있대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빨리 기업에 그걸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네. 해외 쪽에 있어서는 이런 파노 이슈,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이슈도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 이슈들이. 그런 걸 한꺼번에 좀 밀고 좀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정책 토론에서 평가를 했던 것은 그런 하나하나 사안들에 대해서 정책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 결국에는 점수화 시켜가지고 보여준 거죠. 근데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